오늘은 주일 낮 예배와 연결되는 메시지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음화 참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원하는데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부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요, 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부러운 가정이 아니라 저의 기준에는 몇 대째 예수 잘 믿는 가정, 몇 대째 참 그 자녀들이 그대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참 부럽다. 참 훌륭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보통 뭐 1, 2대로 끝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1, 2대로 끝이 난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가 이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조금 예, 우리 이상열 지사님, 안주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들이 지가 알아서 예수 잘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상열 지사님이 그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준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알아서 예수를 잘 믿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열 지사님은 축도를 충성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지가 알아서 예수 잘 믿어주는 거, 이거 부모로서는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왜? 다른 게 더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자녀들이 알아서 예수를 잘 믿어준다? 내가 우리 아들의 신앙을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이상 큰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요,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건요, 먹고 살아요. 이 부모의 걱정이 먹고 사는 것이 되면요, 수준 낮은 걱정이에요. 그거는요,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걱정거리에 돼야 되는데, 아, 자식들이 알아서 예수 잘 믿어주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구약을 읽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들이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창세기 28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요,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문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부모의 최고 사명은요, 후대 복음화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최고 사명이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후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느냐, 이게요,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부모들의 대부분의 목표가 뭐냐면 세상 성공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 성공하는 것, 엘리트가 되는 것,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부모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내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물론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놔두고 지금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 천대, 천대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 천대까지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 언약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언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뭘 했습니까? 부모가 바로 써야 된다. 부모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을 보니까, 그죠? 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그러면요, 후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요, 부모가 먼저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먼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충분해야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힘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그 말씀의 힘으로 가득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좀 불신앙적인 말이 나온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불신앙의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완전하겠습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힘든다고 거기다 대고 뭐 목사 지는 못하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두 번 밟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힘든다고, 힘든데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또 말씀 붙잡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심어놓는 거예요. 많은 적군들이 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이 믿음 붙잡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특별히요, 가정에서는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아버지가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대답이 뭐예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 남편도 믿음이 좋고 아내도 믿음이 좋아. 이럴 때는 뭡니까? 무조건 남편이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앙이 없어. 그런데 아내가 믿으면 좋아. 그러면 남편은 아내 따라가야 돼요. 왜? 자기가 믿음 없으니까. 자기도 뭐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그러면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나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믿으면 좋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뭐 남자의 믿음이 이렇게 막 여자들처럼 막 눈에 막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아도요, 조금 더 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어요. 그래서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남편이 바로 서야 된다. 가장이 바로 서야 된다. 가장의 믿음이 뭡니까? 가족들의 신앙을 리드할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드릴 때 누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라 했습니까? 남편이 가정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예배 인도하지 말아야 말아요. 그죠? 남편이 가정예배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남편이
때로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내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남편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아내와 의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적인 성장이 남편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와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부인들이 더 교회와 가깝고 말씀과 가깝고 또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뭡니까? 진보를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남편의 신앙이 아내에게 예속되는 종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뭡니까?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이 종속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은 뭐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귀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남자의 신앙이 더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의 믿음이 더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남자의 감정 변화가 심합니까? 심합니까? 여자의 감정 변화가 더 심합니까? 예. 네. 내가 말 안 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이 여자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자를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말은 어떤 믿음의 폭도 심하다는 거. 우리가 목회할 때요, 이런 거 알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박순정 권사님이 막 감정을 말할 때, 목사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한때 우리 박순정 권사님은 또 막 불평할 때 있었거든. 소문내지 마세요. 알았죠? 있었거든. 그때 목사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목사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때가 되면 다 재산이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래도 우리 박순정 권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다 죄다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가정에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또요, 아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있어 그냥. 감정의 변화가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뭡니까? 신앙의 중심도 좀 바로 잡아주면 그 가정이 조금 더 온전하게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남자가 막 감정의 변화가 심해가지고 막 오락내락 그리면 이건 진짜 뭐 정신 문제지 이거는 뭐 다른 문제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따라서 남자가 남편이 더 믿음이 좋으면 좋다는 것이에요. 남자의 신앙이 그 가정을 지탱시키는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자식 교육시키는 거 하고 아버지가 딱 자식 교육시키는 거 하고 엄마가 자녀들 막 혼내는 거 하고 아빠가 딱 혼내는 거 하고 무게가 자녀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느껴질까요? 당연히 아빠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빠입니다. 아빠가 딱 한마디 하면요.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딱 먹죠. 왜? 저는 자녀들을 기를 때 막 야단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약간 정도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딱 말을 하죠. 말을 하면 뭐 들을 수밖에 없죠. 왜? 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변하지가 않아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이렇게 바르게 지도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그런데 에베소 6장 4절은 뭐였냐? 아버지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였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써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니, 남편이 신앙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 가정을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잡아야 된다? 아버지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막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잠언 22장 6절을 말씀했잖아요. 마땅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뭡니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제 조금 후면 만나게 될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가장으로서의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아마 그 후대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행실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 악했습니다. 주부에 다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은 고기 뭐 언제든지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어요. 하, 나쁜. 아, 이걸 딱 보면요, 겁이 들끓 나잖아요. 오늘날 목회자 자녀들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날 목사 자녀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겁이 나지 않나요? 이 바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 엘리 제사장이 되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우리 집안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교육 실패하면 가문이 몰락한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블레셋이 침입으로 전쟁을 하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때 홈니와 비나스가 같이 죽었습니다. 이 패전 소식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풀어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도요, 계속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 후대들이요, 계속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신앙교육 제도는 못했더니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5절에는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이 임의로 하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버려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일단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훈계와 뭡니까? 지혜로 제대로 양육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나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라는 것이 주일 낮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세상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가르치고 더 훈계해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세상 길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길로만 걷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도 있고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길로만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있고 세상 길도 있는데 세상 길을 알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후대가 되어야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고난도 많고 참 갈등도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양보 없이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